안녕하세요. 네, 오늘 Q&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Q&A가 뭔가요? 묻고 답하고. 묻고, 씻고, 마시고. 씻고, 뜯고, 맛보고, 즐기고. 용영이 선생님은 인형인데 누가 용영이 선생님 목소리를 내요? Nop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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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어요. 아, 그렇군요. 용영쌤 아프면 동물병원 가시나요? 강병원 가시나요? 아, 저는요. 옷방 갑니다. 수선하러 가시는 거예요? 네, 수선집 갑니다. 아프면 수선하러 간답니다. 네. 원래 동물들은요. 수술하는데요. 네. 저는 수선이에요. 왜 용치고는 되게 작아요? 아, 원래 크기대로 하면요. 네. 여기 아파트 부서지거든요. 그래서? 작아졌어요. 어떻게 해요? 짱! 그렇게 하면 작아집니까? 네, 작아집니다. 크게 되려면요? 용예쌤, 이빨이 몇 개세요? 아..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일곱! 일곱 개네요. 용예쌤, 인형이죠? 네. 제리 리모컨 어디 있나요? 아, 그 거실에 있는 소파 밑에 있어요. 아, 소파 밑에 잘 찾아보세요. 집에 소파 없는 거 아니에요? 그럼 어디 있을까요? 베개 밑이나 냉장고 안에 있어요. You what? 빠이용. 나 이렇게 맞습니까? 빠이용.